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모습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양극재라든지 이쪽은 수출이라든지 물량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조정 국면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뭐 배터리나 솔 소재 업체들의 주가 조정 및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장비 투자 사이클이 진입함에 따라 장비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투자와 국내 유럽 증설에 대한 발주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신생 업체들의 문의 증대가 장비 업체에 대한 센티먼트를 개선시키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에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플라이 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장비 발주는 70% 이상이 LG 에너지 솔루션 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얼티엄 관련된 JV3 공장 그리고 미시간 단독 공장 증설과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그리고 혼다 조인트 벤처의 장비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인 모멘텀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고객 다변화, 그다음에 턴키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비롯해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PNT와 하나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로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코팅이라든지 프레싱, 그다음에 슬리터링에 이야기되는 사용되는 롤트롤 장비 부분이고요.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ACC라든지 리비안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 관련해서 수주 잔고는 1조 8,524억 원인데 그중에 2차 전지 사업이 1조 3,315억 수준으로 72%에 달합니다. 3분기부터는 작년 기수주한 SK온의 폴란드 그리고 중국 프로젝트가 매출로 인식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로컬 업체를 포함해서 고객 다변화가 잘 되는 것이 강점입니다. 올해 하반기 주요 고객사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도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SK온의 BOSK, 그 테네시와 켄터키 2차 물량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LG 에너지 솔루션의 GM 조인트 벤처 3기 그리고 슬란티스의 조인트 벤처, 미시간 공장 증설 그리고 혼다 조인트 벤처 발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사업부 외에도 전지박이나 동박 그리고 MLCC와 FCCL 등 소재 사업도 영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박 업체들에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오빈을 통해서 중국 로컬 동박 업체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동박 장비는 대량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높은 효율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을 통해서 부품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내재화 품목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후에 신사업으로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재 사업까지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에 살아있는 PNT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